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고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중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임 없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연말까지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몇 거래일이 남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살펴봐야 할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연말까지 좀 남아있네요. 어떤 것들 좀 정리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연방정부의 이 디폴트 얘기입니다. 지금 네. 사실 증시 자체가 미국 시장 S&P 500 지수 본다라면 11월 하반기 그리고 12월 1일까지 해서 4일 동안 한 4% 정도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사라지면서 5일 만에 다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미국 증시 상당히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데 그중에서 이 12월에 좀 체크해야 될 부분 첫 번째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이 디폴트 위기입니다. 처리 시한이 15일인데요. 10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의 28조 9천억 달러로 4,800억 달러 증액에 대한 부분이 12월 15일까지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이 법안을 처리한 후에 공화당이 상당히 좀 거세게 반발했죠.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된다라면 공화당은 좀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이 출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위축, 이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아직 확실화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 경제 내년 11월에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심판론이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면 심판론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를 본다라면 미국 12월 FOMC. 지금 사실은 이 FOMC 때문에 뭐 가장 크게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FOMC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연준 위원들의 그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14일에서 15일 예정된 이 12월 FOMC 지금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좀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CPI가 YOY 기준으로 6.8% 그리고 근원 물가는 YOY 기준으로 4.9% 상승을 했고요. 11월 고용도 뭐 시간당 평균 임금이 4.8% 정도 YOY 기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직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시장 혼란을 지속시키기보다는 이 중앙은행의 신뢰성 회복을 우선시하면서 물가 상승에 있어서는 내년 기준금리 인상이 구체적이고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런 소통이 나올 가능성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20입니다. 16일 예정된 20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 미국만 이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죠. 20도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유로존도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11월 CPI 같은 경우는 4.9%로 199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 오미크론 출현 이후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고물가와 부양책 지속이라는 이 모순된 이 정책 사이에서 이 12월에 이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통화정책 긴축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산타랠리입니다. 이 미국 증시의 산타랠리 12월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이 기대해보는 뭐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해서 과열 부담이 낮아진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셧다운과 디폴트 우려가 해소가 된다라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월 FOMC 종료 이후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겠죠.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결정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과거 12월 증시에 계절적 상승 패턴을 감안한다라면 이 산타랠리도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에 분명히 FOMC 회의가 있는 이번 주까지는 좀 보수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12월 하반기까지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고 이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도 살아있는 만큼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낙관된 기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낙관된 부분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국내 증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겠지만 하반기까지 본다라면 그렇게까지 안 좋은 시장은 아니다. 도려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뭐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과연 센터 랠리가 우리에게도 기운이 좀 찾아올 수 있을지 이번 주까지는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